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4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재판 여러 개 받고 있죠. 근데 어제 대장동 재판이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월 말까지는 의뢰 부분을 정리하고 10월 1일부터 증인을 소환해 심문하겠다. 이 증인은 이제 대장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재판부에 지금 그 재판을 해야 될 내용이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우이레 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까지. 왜 그러냐면 작년 3월에 대장동하고 우이레 신도시, 성남FC 요게 세 개를 묶어서 기소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그냥 구속영장 청구할 때하고 똑같은 세 가지를 묶어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약간 패착이다. 뭐 그런 지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작년 10월에 백현동을 추가 기소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게 병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진행이 되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네 개 중에 우이레 신도시 부분을 이제 첫 번째 그 심리 대상으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중간에 이제 공판 준비 기일 거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났고 작년 10월부터 우이레 신도시 부분을 그 심리를 시작했는데 올해 9월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개월, 거의 1년 만에 우이레 신도시 하나 마친 겁니다. 자, 그런데 우이레 신도시는 이 범죄 혐의의 전체적인 덩어리로 보면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큰 게 대장동이죠. 그러니까 우이레 신도시 심리 한 게 11개월이라면 아마 대장동은 그거의 한 두 배는 될 거고, 그 다음에 백현동은 그거의 한 1.5배는 될 거고, 그 다음에 성남FC는 뭐 우이레 신도시 정도?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한 4.5, 이 11개월에 그냥 계략적으로 보면, 법조계의 계략적인 분석은 11개월에 한 4.5배. 그러면 거의 한 4년 6개월 걸린다. 그러면 2027년 대선 전까지 1심도 끝나지 않는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물론 어제 재판장이 그 뭐 좀 그 여러 가지 그 증언 같은 걸 좀 간편하게 하고 변호인들도 그렇게 해라 뭐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재판 말미에 주문을 했지만 그 주문이 받아들여질리 만무하죠. 이재명 피고인은 이 재판이 대선 전에 1심도 선고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그래야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재판이 무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 빨리 끝낼 겁니다. 그러면 뭐 날개를 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그러나 본인도 알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나올 거를, 그러니까 재판을 안 끝냅니다. 그래서 우이레 신도시 같은 작은 범죄 혐의도 지금 11개월이나 끌었고요. 이제 10월부터 대장동에 들어간다는데 대장동 들어가면 그 대장동은 적어도 우이레 신도시의 두 배 이상 아마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김동연 재판장 아마 내년 2월이면 인사 대상일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김동연 재판장이 아니고 김동연 재판장이 대장동 하다가 아마 딴 데로 가고 그 후임 재판장이 와서 뭐 얼마나 빨리 끝낼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어차피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그 이런저런 그 뭐 작전, 변론 작전 뭐 이런 거에 따라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심리 그 진행 과정을 보면 2027년 대선까지 이 적어도 이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너무나 명확해지니까 검찰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7월 18일에요. 검찰이 대장동하고 우이레 신도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해달라. 이걸 요청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이레 신도시 먼저 끝내고, 그러니까 이게 네 개가 묶여 있는데 그 중에 대장동하고 우이레 신도시를 분리 좀 해달라. 그러면은 두 개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분리하든지, 그래서 다른 재판부에 맡기면
예를 들어서 대장동을 이 재판부에서 떼면 우리의 신도시만 가지고서 9월에 끝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우리의 신도시 1심 선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분리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아직도 답변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백현동하고 성남FC도 분리배당, 분리배당이라는 거는 나눠서 다른 재판부에 좀 배당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른바 재판 쪼개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아직 요청을 안 했습니다. 요청한 거는 대장동과 우이래 신도시 사건을 분리선고해달라라는 걸 법원에 요청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이 없다.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이 네 가지 중에 뭐 우이래 같은 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실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수원지법에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부분하고 배임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북송금을 떼서 분리선고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건 6월에 선고했고 7월에 배임 부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부가 분리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어제 더여민 포럼이라는 민주당 의원 38명이 소속되어 있는 그 의원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검찰 정치 탄압 저지 대토론회 이런 거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법정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의 분리선고를 요청하며 사실상 야당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려는 법정연금을 시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대개 한 두 번 정도죠. 두세 번 정도 법정에 출석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대북송금 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공판 준비기일 1차 마쳤죠? 이제 아마 10월에 2차 공판 준비기일 거치면 11월이나 12월쯤에 대북송금 본재판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 2, 3회 법정 출석이 뭐 확실시 되죠? 그러면은 월화수목금 5일 중에 일주일에 두세 번을 법정에 나가고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수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법원이 이 그 분리기소 아니까 그러니까 분리재판 분리선고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재판이 하나 내지 두 개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주 5일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법정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정에 연금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게 검찰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정연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YSDJ 가택연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택, 집에 사실상 묶어두는. 근데 만약에 분리선고가 받아들여지면 법정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주 5일 최악의 경우지만 주 5일 법정에 나간다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 5일이면 거기다가 본인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매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인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니까 뭐 준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는 그 저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재판 진행 상황 한 그 뭐 네 개, 다섯 개 이거를 하려면 대처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걱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연금을 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실제 그럼 그런 일이 법정 연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냐? 그거는 법조계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라는 의미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우이래 신도시 같은 범죄 혐의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도 심리하는 데 11개월이 걸렸는데 자 그러면 대장동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얼마나 걸리긴 두 배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러면 뭐 이 재판은 끝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대장동을 별도로 떼고 우이래 신도시도 떼고
백현동 성남FC를 하나로 묶든가 뭐 아니면 떼든가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유죄냐 무죄냐.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법조계에서 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분리배당을 해야 된다. 지금 대장동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걸 떼서 분리배당을 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것도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방향이지 피고인이 맨날 재판에 묶여 있어서 되겠냐. 이제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반면에 이 분리선고가 분리재판이 피고인한테 불리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이게 유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에 와서 왜냐면 그럼 처음부터 검찰이 분리기소를 하든가 분리기소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아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나눠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찰의 패착을 덮는 거다. 이런 지적. 이런 지적은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지만 검찰 너희들이 잘못해놓고서 지금 와서 이러느냐 라는 얘기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원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은 아마 안 받아들일 것이다. 법원은 검찰 눈치도 보지만 또 저 피고인 눈치도 지금 보는 상황이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안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그냥 네 개 사건이 묶여서 가는 건데 2027년 3월 대선까지 적어도 이 재판부에서는 1심 선고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법정연금과 같은 일은 기우에 불과하고 이 기우를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런 우려도 못하냐 하는 게 계엄령 아닙니까? 어제 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런 얘기했던데 그것처럼 이러저러한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지금 쏟아내고 미리 방어막을 쳐가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동시다발적인 검찰 공격의 일환으로 보인다. 법정연금 주장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9월 중에 우일의 신도시 부분을 끝나지만 앞으로의 재판 일정이 어떻다 하는 걸 윤곽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